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28일 날 인천연수구 재건표 이후에 꾸준하게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는 노JH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낸 몇 편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취사선택을 한 다음에 간단한 설명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시각이 아니고 시청자 입장에서 현재 재건표 이후에 점검을 축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28일 재건표의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삭제한 이후에 대한 노 JH님의 의견입니다. 왜 원본 이미지 파일을 삭제해야만 했을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원본 이미지 파일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투표자의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뛰어넘는 사건으로서 권력자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의 꼬리 자르기와 증거인멸을 위해서라도 원본 이미지 파일 삭제 혹은 파기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4.15 총선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에는 데이터가 생성된 시점 등과 같은 메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재검표용으로 법원에 제출한 위조된 실물 투표지와 함께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로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행이 발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오히려 노 JH님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의 기표 이미지와 함께 QR코드 일렬번호 그리고 투표권자의 투표소 방문 등에 관한 선관위의 확보 자료 등을 조합하게 되면 투표자 개개인의 정치적 선호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그것은 파문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겠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유권자 개개인의 정치적 선호도를 알고 있다는 것은 바로 비밀투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노 JH님이 지적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다음은 통과리가 불가피했던 이유에 대한 노 JH님의 의견입니다. 원본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게 된 결정된 이후에 또 새롭게 투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또 조작된 선거 결과까지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조작으로 추가된 투표지의 QR코드 일렬번호에 무결성을 맞추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아예 전체를 통과리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느린 프린트로 출력한다면 증거 보존 이전까지 시간을 맞출 수 없을 것이고 보안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쇄소에서 인쇄기로 출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부정선거이냐 아니냐의 관점은 일단락되었다고 봅니다. 부정선거의 총괄적 시나리오와 구체적 행위, 관련자와 기간, 추가적 부정선거 증거물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개입 없이 과연 이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과연 벌릴 수 있겠습니까? 저의 해설은 6월 28일 재검표는 프린터로 마땅히 출력해서 했던 사전투표지를 인쇄기를 돌려서 위조해서 투표함에 투입했고 6월 28일 재검표는 위조된 가짜 투표지를 그냥 세는 재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짜 표를 세는 희극이자 비극이 2021년도 6월 28일 인창지방법원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법원은 투표지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코미디를 보면서 대다수 사람들은 대법원과 선관위가 한패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부정선거는 이미 일어났고 그 증거물은 인쇄기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천대엽 대법관 외에 3인의 현명한 판단까지 기대하지 않고 그저 이성적인 상식적인 판단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상인이라면 이런 선거를 두고 정상적인 선거였다 이렇게 땅땅땅 선고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진실이 거짓로 그렇게 왜곡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연 대법관들이 똑바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볼 뿐입니다. 다음은 위조 투표지 변별만으로 게임은 끝났다는 겁니다. 노JH님의 의견입니다. 투표지 위조 변제본의 편량, 그러니까 무게가 150g이라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관련해서 원본 투표 모조지는 편량 100g이고 여기서 100g은 1m 곱하기 1m 면적이 100g이란 것입니다. 위변조본은 150g이라고 방송했을 때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다수의 지역구에는 부정한 조작을 가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번 재검표 때 위조 변제본이 편량 150g인 것, 그리고 학대기인 루페의 망점 여부 등등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부정선거의 시비가 점점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대량으로 표를 간 이유입니다. 노JH님의 의견입니다. 왜 대량으로 표를 갈아버렸을까? 조작을 주도한 관계자들이 디지털 조작에 힘쓰는 바람에 실물의 무결성에는 많은 시간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여기저기서 증거 보존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증거 보존 신청까지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프린터로 출력하면 조작 기밀이 새어나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프린터 출력은 보안에 취약했습니다. 원본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고 대량 혹은 전부 표를 갈아엎은 이유는 원본 이미지 투표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조작 투표 이미지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공존하게 되면 조작이 금방 탄로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예 원본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QR코드 일렬번호 등등 QR코드의 무결성에도 문제가 생겨서 대량 혹은 전부 표를 갈아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150g 모조지를 사용한 치명적 그런 실수입니다. 노JH님 이야기입니다. 왜 편량이 다른 150g짜리 모조지를 사용했을까요? 표를 전부 갈아엎기로 작정하여 다시금 투표지를 출력해야 되는데 보안 및 시간 때문에 프린트기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쇄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대량 및 고속 출력 시 100g 모조지는 잼 현상, 용지 걸림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150g 모조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선관위는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재검표를 표만 세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노JH님은 공병호 TV의 재검표 현황에 관한 선거 방송을 보다 보면 과거의 형사 콜롬보를 보는 것 같아서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단순히 방송을 그냥 방송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과 진실을 탐구하는 여행자의 심정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이렇게 가려가는 겁니다. 그 신체적 진실이 가려진 다음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어떤 정치 세력이 이익을 보고 어떤 정치 세력이 손해를 보는 것은 완전히 별도의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2020년도 4.15 총선이 진실된 선거였는가 아니면 조작된 선거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바랄 뿐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